오늘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과 전통 문화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1966년에서 1976년까지 있었는 모택동의 극단적인 좌파의 사회 운동이었습니다. 이 문화 대혁명의 목적은 정근대적인 문화, 자본주의 이런 것을 다 타파해버리고 새로운 공산주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중국의 모든 전통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또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공산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결과로 약 300만 명의 당원이 숙청되었습니다. 또 그 결과로 경제가 파탄되어 버렸습니다. 사회가 혼란해지고 부정부패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1981년 6월에 중국 공산당이 문화 대혁명은 실패를 했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택동의 잘못이고 그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중국 공산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안에 두 노선이 있습니다. 첫째 노선은 모택동의 주동하는 공산주의인데 이 모택동의 공산주의는 순수하고 극단적인 공산주의입니다. 둘째 번의 공산주의 조류는 덩소평의 주장인데 덩소평은 다소 자본주의적인 면이 있고 또 실용주의적입니다. 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화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사실일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한 번은 덩소평이 자기의 손자를 다리고 모택동의 집에 그냥 들렸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놀러 갔습니다. 대개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귀엽게 보이는데 모택동도 그 덩소평의 손자를 보니까 아주 귀여워서 그 손자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 할아버지 형님인데 네가 나를 보고 큰 할아버지라 그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줍어하면서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덩소평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얘한테 과일을 좀 가져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택동이 가정부를 시켜서 과일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 이제 가정부가 과일을 좋은 거를 여러 개를 담아서 이
아이 앞에다가 가져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기뻐서 그 사과를 하나 들고 바삭바삭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래 깨물어 먹으면서 하는 말이 큰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등소평이 웃으면서 모택동에게 한 말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뭐가 이익이 되면은 그냥 그렇게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말의 원뜻은 뭐냐고 할지면은 당신이 아무리 그 공산주의, 순수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이론으로 민중을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지만은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이론을 이해도 못하고 그 이론은 그냥 선반 위에 얹어두는 것이고 그거는 장식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은 열중하는 것이다. 그러한 뜻이 뒤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은 실패를 했고 등소평은 실용주의적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해가 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도록, 말하자면 그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주면은 그것이 이제 그 민중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정치가들은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이론을 떠들어봐야 그 이론이 백성들을 배를 불려주는 게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등소평 이후에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